호산나교회 4부 예배에 우리 젊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또 주변에 누구 오셨는지, 어떤 분이 내 주변에 함께 예배하는지 좀 둘러보고 인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네, 많이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을 사랑하시죠? 네. 근데 생각보다 저도 그런데요, 그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그런 수줍은 사랑의 고백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가 대부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가사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오늘 예배만큼 오늘 찬양만큼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많이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주님께 계속해서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노래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 사랑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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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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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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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대로 두 눈을 감고 주님께 우리가 노래한 대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곳이 성소이든 그곳이 거리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깊은 골짜기든 때로는 기쁠 때도 때로는 슬플 때도 주님 한 분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기쁨으로 은혜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성소에서 주님 그 거리에서 광야에서 아버지는 깊은 골짜기에서라도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도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